22년 8월 28일 주일. 오늘 새벽 4시 여배 클래스에 오픈 클래스에 참여한 후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정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진정한 뜻과 의미를 되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저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곰 하셨는데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 동행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곰, 동행아, 깨어라, 일어나라. 죄악에서 잠자던 영혼아, 동행아,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거라. 캄캄한 너의 인생길, 걸어오느라 지치고 곤해서 깊은 잠에 들었던 동행아, 어둠의 길을 걸어가라. 악령들이 부추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찢기고 상한 동행아, 달리다곰, 달리다곰, 깨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에게는 잘 되지가 않는 아직 쓴뿌리들이 남아 있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 일어나거라. 오 주님, 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리다곰 감사해요. 나의 구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행 바라크.